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왜 여러분이 영어를 해야 되는지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도 깨달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상을 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긴가, 여긴가? 지금 한국은 매우 매우 춥다고 해요. 이번 감기가 굉장히 독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사실 저도 지금 살짝 코감기에 걸렸어요. 어제는 완전 심했는데 오늘은 지금 거의 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루 만에 감기가 나았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구글 닥터 때문이지요. 저는 감기에 걸렸을 때약 먹는 걸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약을 많이 먹으면 결국에는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세계여행을 하는 2년 동안 코감기에 걸린 기억이 없는데,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영상 찍는데 막 훌쩍거리고, 막 제가 막 바보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빨리 나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감기에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 자, 이렇게 딱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클릭해보잖아요, 솔직히. 처음 나오는 걸 검색을 했는데, 국민의 착한 금융 파트너? KB?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제 뭐, 겨울철 감기의 원인, 감기란, 감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감기 원인, 여기까지 나오고, 감기 예방법, 빨리 음식을 알려달라고. 감기 예방에 좋은 음식, 식습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통한 면역력 강화, 감기에 걸렸을 때 빨리 낫는 법, 뭔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하나도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검색을 했나 싶어서 코감기에 좋은 음식 이거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 눌러보게 되잖아요. 처음 눌렀다? 눌렀는데 뭐 2018년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시작되네요. 뭐 이런 아이스브레이킹 해줘야죠. 코감기는 급성 비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코안을 덮고 있는 비점막에 발생한 염증성 질환입니다. 와, 알겠어. 빨리 내 음식을 알려줘. 그랬는데, 이제 코감기에 좋은 음식으로는 음주나 흡연을 삼가하며, 충분한 수분 공급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누가 모르니? 그리고 한의보감 도라지즙 원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 네이버에 검색한 내가 바보지 싶어서 바로 구글로 갑니다. 복잡하게 검색할 것도 없어요. Good food for nose running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15개의 최고의 음식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 기능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사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만을 딱딱딱 집어가지고 구글에서 이렇게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것과 똑같이 그냥 첫 번째 클릭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음식이 약이고 약이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도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합니다. 맞아. 음식으로도 충분히 내 감기를 이겨낼 수 있지. 라고 이제 뭐 기대를 하지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15가지 음식의 설명을 보면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좋아요. 여기 잘 읽어보면은 어떤 음식이 어떤 감기에 좋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치킨습이 다른 국물 음식보다 이 콧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15가지를 굉장하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와, 내가 똑똑해지는 기분? 내가 아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제발 내용을 좀 알려줘. 제발 알려줘. 라고 하다가 이제 광고 보고, 이렇게 된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내가 정독을 하고 싶다. 이거 정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 글이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정보를 찾는 저의 에너지와 시간을 확실히 아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딱한 번에 검색을 한 건데요. 우리 정보화 시대에서 검색은 빼놓을 수 없는 삶의 루틴 중에 하나가 된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한 번을 검색을 한 거지만, 이게 한 번이 쌓이고, 하루가 쌓이고, 그리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양질의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접한 사람과,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검색을 해서 스캠을 계속해서 본 사람의 그 10년 후의 결과는 저는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의 주제는 굉장히 평범한 주제를 검색을 해봐서 한국어 검색 결과도 그리고 영어 검색 결과도 둘다 얻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조금 스페시픽한 주제를 검색을 해보면 한국 웹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보가 구글에 많은 경우가 진짜 많아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네이버 블로그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네이버의 이런 검색 체계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조금 많이 속상해요. 이 블로거들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줬냐가 정말 지금에 와서는 크게 차이가 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구글 같은 경우는 양질의 정보를 양산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커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글에 광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배너 광고가 이렇게 뜨는데요. 양질의 글을 써라. 그리고 구글 센스, 배너를 달아라. 그 배너에는 그 글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맞춤으로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구글,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찾아보는 사람, 이 사람의 니즈가 정확하게 그 시장 논리, 그 논리에 의해서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구글은 그 글을 작성한 사람이랑 그 광고 수익을 나눠 갖게 되고, 우리는 가짜 정보, 스팸이 아닌 진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네이버가 사실 그걸 좀잘 못했어요. 그 네이버에도 애드포스트라고 네이버 자체 내에서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애드포스트 수익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 그 수익이 얼마나 처참한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양질의 글을 작성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고 글들만 계속 꽉꽉꽉꽉 차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 자체 내에서 좋은 글을 밀어주는 시스템이 아닌데 뭐하러 좋은 글을 쓰겠어요? 광고 업체에서 블로그들한테 엄청 연락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 올려주면 뭐 5만 원 주겠다, 10만 원 주겠다. 그 블로거들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이제 글을 써가지고 그 블로그만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정보를 갖게 되었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보고 싶으시면 구글에 영어로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영어가 저절로 늡니다. 정말로. 영어를 할줄 알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을 시키는 사람들이랑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수 있는데요. 그 작은 차이에서 정말 나중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영상은 어제 검색을 해보다가 왜 우리나라 검색 체계가 왜 이렇게 됐지 싶어서 속상한 마음에 찍게 되었고요. 앞으로 영어 공부 관련해서 조금 영상을 몇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 세계 여행 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게 1위가 영어 공부라고 말할 만큼 영어 공부가 저의 세계 여행에 정말 강력한 동기였어요. 부족하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색하다. 왜 나왔냐면 바로 구글 닥터 때문이지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요청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Q&A 요청이에요. 그래서 저는 황당했어요. 아니 왜 질문을 안 하시고 Q&A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You're the only reason, yes, you're the only reason. Baby, you're the answer to my prayer.